용접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12인치 현장 용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은 공사가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같은 공정을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발전소만 다니는 사람은 발전소만 일하고 관로공사만 다니는 사람은 관로공사만 일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용접 부위는 7년 전 다른 현장에서 3번 이상의 리페어로 커팅이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 용접했던 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번 다시 이런 현장에 안 온다고 퇴사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최대한 리페어가 안 나오게끔 오늘의 공략을 짜보겠습니다. 비파괴 검사를 요하는 얇은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갭 확보가 중요합니다. 6인치가 넘어가면 용접 중에 수축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테크 웰딩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버헤드 2.4 용접봉으로 완벽한 루트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갭은 3에서 4mm 정도입니다. 3mm 이하로 좁혀질 경우에는 오목비드나 용접봉 박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철판 피스를 옮겨 상부에 테크 웰딩을 진행하려 합니다. 테크 웰딩은 좁아지는 갭 방지의 목적입니다. 테크 웰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90도 이상부터는 갭이 좁아져도 눌러서 용접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용접봉이 안 들어갈 정도로 갭이 좁아졌다는 건 용접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끝만 녹여서 용접을 한다면 갭이 조금만 닫힐 것이고 개선면 전체를 녹이며 용접을 하면 보재 열을 많이 받아 갭이 빠르게 닫힐 것입니다. 초보자분들에게 개선끝 용접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자 용접으로 용접봉에 필요한 샘물량만 붙이면 자연스레 개선끝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선면 전체를 녹이는 용접의 장점은 넓은 백으로 얼라인진 곳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갭과의 승부를 보려면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7년 전이 포인트에서 나온 리페어가 오버헤드 오목비드 RC입니다. 오버헤드 둥근 백을 요하는 비파괴 검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갭과 용접 방법으로 안전하게 클리어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이도저도 아닌 용접 결함만 부추길 뿐입니다. 제가 하려는 용접에 대한 공략은 여기까지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 용접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